진실을 알게 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가 누구인지, 나는 차라리 깨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가 나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그대를 만날 일도 없었겠죠. 조금 지쳤습니다. 피로 피를 씻는 왕가의 일원은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당초 저주 따위는 걸릴 일도 없을 텐데. 그대가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대는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대마저. 더 이상 아까운 피를 흘릴 필요 없다.
오시는 길에 차치한 늑대무리 중에 살아남은 녀석이 있었나 봅니다. 폐하답지 않은 실수를 하셨군요. 그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나 봅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좀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어찌 돌아가지 않고 혼자 여기까지 온 겁니까? 조금 지쳤습니다. 피로 피를 싣는 왕가의 일원은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는 진정 나와 같이 가시려는 겁니까?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꽃은 이미 진작에 발견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이나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이 꽃은 그대의 행복을 위해 바치며 부디 간청합니다. 그대만 괜찮으시다면 나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